Times. 네,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숙한 인물이더군요. 네, 퍼시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티 슈왈츠. 이거 보자마자 건우가 오, 이 사람 이렇게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레슨 비디오 초보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레슨 비디오 조금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얼굴을 봤을 수도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기타를 새로 사시는 분들이 뭐 기타 검색하면 늘 저희 얼굴 나오는 것처럼, 네, 기타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레슨이라고 레슨 검색하면은 그냥 이 사람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최고의 기타 선생님. 제가 아까 물어봤죠. 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네. 그 사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줄 알았더니 본인이야. 아, 자기입니다. 자기. 마티 슈왈츠. 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블루스 기타 스타일로 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가장 메인 잡은 이제 선생님. 기타 레슨. 네, 그래서 기타 본인 레슨 사이트가 따로 있고 그 유튜브에서도 레슨 하시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400만 명입니다. 동영상 지금까지 올라간 게 2,800개, 거의 뭐 버즈비의 한 3분의 1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3분의 1 버즈비. 어, 이거 네. 혼자서 하셨으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예. 혼자서 한 것치고는 뭐 거의 뭐 최대의 물량이 아닌가. 지금 동영상 보면은 여기 이제 비기너 어쿠스틱 레슨 1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조회수가 무려 1,166만입니다. 야,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1타 강사. 1타 강사. 기타의 1타 강사가 있다면 바로 마티 슈왈츠가 아닌가. 와. 그렇습니다. 그런 야,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기타도 하고 뭐 일렉 네. 기타도 하고. 기타 레슨 기어 리뷰 앤 뮤직. 그냥 아, 뭐 1인 다네. 버즈비야. 네. 아, 1인 버즈비. 버즈비가 가장 성장하게 된 모습. 그렇죠. 약간 이런 거죠. 아,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러게요. 마티 슈왈츠가 있고 한국엔 김병호가 있다. 약간 야,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마티 슈왈츠는 이렇게 튜터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티 슈왈츠의 ES-335. 이 최근 영상들 뭐 이렇게 보면은 그 9월 1일 날 그 내쉬빌에서 공연한다고 뭐 올리면서 예. 그날에 저의 새 ES-335도 뭘, 같이 소개합니다. 뭐 이런 뭘.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따끈따끈한 마티 슈왈츠 모델 오늘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335 122만 4천원이고요. 메인 차이나입니다. 전장은 107.5cm, 무게는 3.66kg, 두께는 43에 아치따 바치패까지 재면 51 정도 나옵니다. 12프레트 뚜레는 81mm로 두터운 편이고요. 5플라이 레이어드 메이플, 3그레이드의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는 5플라이 레이어드 메이플 역시 마찬가지로 3A그레이드의 플레임 메이플 다 똑같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넥 역시 글로스죠. 마호가니의 60년대 슬림 테이퍼 라운디드 C쉐입 넥입니다. 요거 좀 잘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 그냥 모두. 이 사람입니다. 예. 네. 유튜브에서 이 사람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티 슈얼츠입니다. 네. 그리고 헤드머신은 그로버 502C 로토 그립 락킹 로토매틱이고요. 너트는 그라프텍, 스트링은 010 게이지 사용하네요. 너트너비 43mm, 지팡은 인디언 로럴에 지팡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 픽업은 알리코 클래식 프로 2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 볼륨 2톤 3A 픽업 셀렉트에 코일 스플릿이 돼서 역시 다양하게 쓰실 수 있고요. 톤 2에서 푸시풀 되는 거는 페이즈입니다. 페이즈. 이거 페이즈. 네. 볼륨은 두 개 다 푸시풀이 되고요. 톤은 넥 쪽이 페이즈예요. 어허. 그러니까 세 개가 푸시풀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예. 네. 요거, 요거, 요거. 예. 네. 네. 그 바깥쪽 거는 예. 안 되고. 예. 요거 안 되고. 네, 안 되고. 네.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하이보다는 미들이 강조된 그렇죠. 에피폰의 335 네. 소리. 자, GP컵 들어볼게요. 자, 믹스. 자, 여기서 앞피컵을 앞에다 놓고 앞피컵을 에피폰 이거 참 잘 만드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기둥뿌리까지 싹 빠지는 거예요. 기둥뿌리. 와. 딴 기타, 딴 기타. 와, 그래갖고 가운데 놓고 두 개 다 빼보겠습니다. 와, 좋다.
기타. 좋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자, 마샬로 바꿨고요. 디피코. 중간. 다 되네. 와, 진짜 놀랍습니다. 별게 다 되네. 별게 다 되네. 네. 진짜 놀랍습니다. 듀얼리스트고요. 와, 아, 진짜 선생님의 기타네. 네. 모난 것도 없고 또 뭐 안 되는 것도 좋습니다. 없고. 좋습니다. 네. 풍성하고 네. 기능 많고. 와, 좋네요. 레드락스. 보통 레드랑 넣으면 이게 세미아글로 이래서 막 미친 소리 나는데 얌전하네요. 네, 되게 소리가 평화롭습니다. 네. 야, 또 이렇게 임팩트 빨은 어떤지 요거를 싱글로 놓고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ES-335가 되게 다재다능한 기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그런 아주 느낌, 잘 표현되어 있네요. 네, 네. 그럼 강렬한 마샬 게인톤까지 그 한번. 초등학교 선생님들 막 체육도 가르치고 풍금 붙이고 맞아 맞아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 만인에게 기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걸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기타를 가르치기 위한 기타. 그래서 어때 JCM-800도 넘어설 수 있는지 네. 실험해 보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이고 좋다. 야, 뭐 다 되는 기타. 다 되는 기타. 네. 네. 3, 3, 5 하나로 모든 걸 다 가르치겠다. 네. 뭐 이런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좋아요. 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교사. 교통학교. 전과목 다 가르치는 네. 초등학교 네. 교사 같은 네. 느낌. 좋습니다. 반주 붙여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마르티 슈월츠의 예. 멋진 기타.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그 초등학교 교사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네. 네, 저는 기타 표준 전과 교사용. 교사용. 야, 이게 다 되는 기타가 네, 있네. 다 되는 기타. 다 네. 되는데 상세해. 전과야, 네. 전과. 네. 예,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이제 표준 전과, 동화 전과 그 두 네. 개가 이제 좀 양대 산맥 같은 네, 느낌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교과서를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예,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교사용으로 사면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예, 뒤에 뭐 풀이나 뭐 이런 것들. 아, 뭐... 교사용 사면 그 치트키가 안 돼. 아, 치트키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표준전과 동화전과 두 개 중에 동화전과 표지 모델들이 좀 더 세련된 느낌. 예, 표준전과 모델들이 좀 더 클래식한 느낌. 예, 그렇죠. 이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화파와 표준파로 엄청 나뉘었었는데 나이가 전과 나이인가? 아, 예, 전과 나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전과 보고 자랐던. 그러니까 이 80년대 초반생들이 그 전세대랑 그 후세대 가운데 껴있어갖고 두 개 문화를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동화파였습니다. 저는 왠지 표준 사면은 요즘 애들이 약간 갤럭시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동화가 약간 아이폰 느낌. 그래, 그렇죠, 그렇죠. 표준이 약간 갤럭시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네. 동화전과 사는 분들은 과학 이쪽을 좀 더 잘했고 표준전과는 국어, 수학 이런 걸 잘했고 주요 과목 네. 좀 더 클래식한 느낌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라 페이지가 동화가 훨씬 많아.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동화가 보기가 좋아. 아니 우리 뭘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선생님이랑 전과로 공감을 하고 있어? 진짜 어이없네. 아, 어이가 없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동화전과 표준전과 이걸 아시는 여러분들 반가움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점수 수고들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이고요. 오호. 선언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5, 총점은 77, 평균 77.5. 정말 건강한 점수죠.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기 가장 좋은 기타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SCUD가 각각 25, 15, 15, 15 이상인데 총점이 75를 넘는 거. 와, 그렇죠. 이 베스트거든요. 지금 뭐 아, 지금 모든 그렇다. 항목에 부합하는 다이아몬드가 그런... 약간 이렇게 뚱뚱하게 딱 그렇죠. 이렇게 딱 돼 있겠네요. 아주 건강한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기타 선생님 마르티 슈월츠 ES-335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에피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뭔 시그니처가 이렇게 많은지 시그니처 최고 부자 조 보나마사 보나마나 보나마사 시그니처겠지. 예, 그렇겠죠. 이런 느낌의 조 보나마사 시그니처 이번에는 63SG 커스텀으로 옵니다. 보나마사 시그니처도 평균 이상해요. 다 아, 좋아요. 다 좋죠. 예. 보나마사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나마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우와.